시원하다. 어? 어, 완전 젖었어. 어? 우리 3시부터 시작이다. 어, 잠시만. 그러니까. 괜찮아. 우리 얼마 정도 판매를 했던데? 우리 일을 마감까지. 나는 솔직히 진짜 판매를 생각하진 않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좀 슬프긴 할 것 같아. 일단 가보자 형. 그 조이 작가님하고. 어 작가님. 밖에 바람 쐬러 나가고. 어 작가님. 오이. 와. 여기가 편전선. 론디. 러건디 작가네. 아, 이거 뭘 만들려고 이걸 계속 찍는 거야?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. 당차 보이지만 네. 왜냐하면 중간에 A카드가 나와가지고 네. 지금 그래요? 그러면 그니까 아 전화가 왔어. 컨텐츠 와야지. 아 미스터 아 이거 유튜브 프로 유튜버 다 됐어. 야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. 어디 있어? 형 덕분에 찾았다. 형 덕분에. 아닙니다. 어? 여기 있다. 아. 커피판 아저씨. 커피판은? 여기 아저씨. 아 핸드폰 찾았어요. 아 이걸 콘텐츠로 찍네. 그니까. 야 너 유튜브 잘 본다. 아 이거 아니지. 야 스트레스 너무 받아더라. 뭐예요? 설명해 줘요. 아, 차로 이따 차가 그 오픈하고 가서 봐야 돼. 아, 진짜. 그래야지. 차로 보는 거 말고 차로를 어떻게 아, 지금 구경. 차로를 본다는 거야? 네. 차로를 진짜 본다는 거야? 차로 봐요. 근데 차로 얘가 맞는 거예요. 맞는 거. 아, 네, 맞는 거 맞아. 차로. 형. 눌러, 눌러. 누나라고 하지 말라고.
고민하지 말고 하라고. 이 영감을 다 쌓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다 하면은 이거를 까봐야 돼요. 까봐서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 돼요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막 카드 제가 스프레드 할까요? 할까요? 이런 거를 잊지 말고 계속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요. 그러면 좋은 날씨를 맞이하게 돼요.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겠죠?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좋은 날씨는 진짜 좋은 날씨고 기분 좋고 막 그렇잖아요? 항상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림자는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랬는데 다 좋은 것만 같지만 어쨌든 어두운 그런 면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일해지잖아요. 왜 사람이 원하는 걸 얻고 나면. 근데 그런 안일함을 갖지 말고 뭔가 초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영감을 쌓고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식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알 것 같아요. 네. 조언의 카드. 이분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조언이어가지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조언인데? 진짜? 오케이. 뭐 하나 뽑아요, 그러면? 한번 뽑아보세요. 그럼 지금의 나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어느 단계에 있는가? 뽑아보시죠. 오! 이게 지금은 나를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나와요.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가 소녀인지 아저씨인지 잘 모르는 그런 카드예요. 그러면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거든요. 근데 지금 영감을 받을 때 자신과 연관된 거죠.